어렵네요. 소감 다섯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많은 분들 와 계셔서 놀랐고 얼어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점점 익숙한 곡도 나오고 또 친근한 곡들도 나오다 보니까 집중도도 엄청 높았던 것 같고 박수도 크게 해주셔가지고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즐겁게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1부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아무래도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인데요. 위풍당당 행진곡이 위풍당당을 이렇게 소편성으로 했던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박수 소리가 너무너무 강렬했고 저희가 다 끝나고 굉장히 힘을 얻었던 2부에서는 제가 셜록 홈즈 그 넷플릭스를 정말 정주행을 두 번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네, 그 OST 연주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한 곡을 고르라면 네,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연주한 데니보이를 고르겠습니다. 고전 쪽 음악 좋아하다 보니까 퍼셀과 핸델 작품 굉장히 재밌게 연주했고요. 원래 본 편성이 아닌 스트링 콰르텟으로 해서 더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2부에는 제일 끝곡 Think of Me 저희 그리고 연주자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Think of Me 골랐습니다. 오늘 공연 다양한 레퍼토리로 좋은 연주자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 첼리스트 박건우 씨랑 비올리스트 이신규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현진 선생님과는 같이 많이 연주를 해서 눈만 보면 척하면 척 앙상블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오늘 처음 호흡 맞추는 유진 씨 유진 씨는 오늘 같이 처음 해봤는데 제가 연주하면서도 계속 그 바이올린을 감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연주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연주를 함께 할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끌어주시고 또 배려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그리고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 옆 런던 클래식앤 시네마에 오신 여러분들 저희 공연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연주로 인해서 또 전원경 선생님의 해설로 잠시나마 이제 런던으로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 사실 클래식 연주자가 영화 음악이나 또 장르를 넘어서는 그런 음악들을 접하기 그렇게 기회가 많진 않은데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관객이라면 꼭 다시 오고 싶을 것 같은 연주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클래식 음악 연주자분들께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씨도 굉장히 더웠던 것 같은데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가득 호를 메워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좋은 공연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클래식 음악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